경기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ASML은 화성 동탄에 2,400억 원을 들여 부품 제제조 시설과 교육센터, 연구소 등을 한데 모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4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30여 명으로 시작한 ASML. 전 세계 16개국 직원 수는 3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연간 매출은 19조 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ASML이 화성 동탄에 첨단 극자외선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부품 재제조 시설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이 한데 모인 클러스터 조성에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통큰 결정을 내린 겁니다. We're not only committed to our customers' investment plans and production ramps. We're also very committed to do our business in a very responsible and a caring manner. Our three values of the company are challenge, collaborate, and care. It's very important that we do not only work for our customers, but also we provide good working conditions for our people and for the community that we work in. 이번 투자로 부품을 선순환할 수 있는 재제조 사업이 확대됩니다. 또 교육센터를 통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는 행정 지원은 물론 산학연계와 소부장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 내 소부장 관련되는 중소기업과 협업이 더더욱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여러 제조업체들과의 그 연대를 강화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또 뿌리를 튼튼히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이 도시지원시설 용지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 준공 예정.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ASML은 교육센터 운영을 확대해 활발한 교육과 연구지원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